자 여러분 잠깐만 그거 먹을 거야. 집에 복숭아가 좀 있어가지고 빨리 그 삭기 전에 빨리 좀 먹어야 돼. 잠깐만 금방 가줄게. 복숭아 G3 옛날에 클리어 이제 G3 옛날 여신상 복구하는 거 어렵지 않았으니까. 아 작가님 어서 오세요. 왜 아 작가님 요즘에 왜 컨셉이십니까? 왜 어제 왜 재방송 와서 삼덕이 형 화이팅 이러고 계세요. 아 진짜 어 요 섭섭합니다. 제니퍼랑 대화 씻은 거 맞나? 아 투어 나 이제 힐링하러 왔다고요? 아 지금 아침이니까 아침 거 가시겠구나. 여러분 저기 오상택 작가님이 지금 우윤이에 계세요. 우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윤이 소금사막 지금 저한테도 남미 시청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삼덕님 화이팅 하면 어떻게 해줘? 이미 했잖아 지금 이미 했잖아. 자 뭐지? 주점은 코볼트들이 점령했겠죠. 조그만 인사와 성의. 시원한 맥주 한잔 대처할라인데. 아 밀레시아 나왔다. 아 진짜 밀레시아 또 나왔네 이게 또. 좋아 200보 아직 괜찮다. 자 두번째. 오 드디어 나왔네요. 한 18살 정도 되지 않으셨을라나. 좀 더 키를 키우고라고요? 아 뭘 주는거야 또. 19살 넘어야 한다고? 뭐야 누군가의 우편이 온 모양인데. 어허 밀레시안이 여기서는 18살 느낌이구나. 생긴게 되게 어리다. Buenos noches esta muy bien youtube. 어 뭐예요? 스페인어 쓰는건가요? Muchas gracias dudu yes. 아 나도 스페인어를 읽을 수 있네. 나도 신기하다. 쉽게 말씀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편함 어딨지? 아 이쪽이지? 우편함. 어? 와 되게 오랜만이다. 캐릭터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어 진짜요? 와 오랜만이다 야. 잘 지냈냐? 와 어디에 살아있었네? 아 반송 누를걸. 아 깜빡했다. 반송을 그냥 눌러버릴걸 그랬다. 자 읽어볼까요? 야 오랜만이다. 편지 읽는다. 편지를 읽어보았다. 뭔 일이지? 야 귀엽다. 되게 귀엽다. 다리 아파 이제 다 온거야? 여기 어디야? 나 엄청 많이 이동한 것 같은데? 완전 처음 본데? 이런 데가 있었어? 조용히 해야 밀레시안. 잠시도 그 입을 가만두지 않는군. 어? 케후 케을렌? 맞아? 아 밀레시안 귀엽다. 어? 케 여기 어디냐고. 별로야 다른 데 이동시켜줘. 엄청 까칠하네. 케을렌 탈렉이 남긴 것 같아서 확인을 좀 늦었습니다. 베임네크님께서 보이지 않... 어 이쁘다. 한이 7살이라고요? 볼까 어디? 자 하단이 계속... 왜 음악이 없지 여기 근데? 내가 잘못 튼 건가? 음악이 하도 없는데? 이상해 뭐 있나?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나오네. 아 내 스피커가 못 잡았던 거구나. 자 소리 좀 잠깐만요. 이게 음악이 나오는데 왜 하도 안 들렸지 이게? 됐어. 뭐야 분위기 왜 이렇게 살벌해. 어 자이언 쿤이 어서오세요. 아 좀 따가 말했어요. 좀 따가
타니엘 귀엽네. 일단 캐릭터 창 7살이라고? 야 체력 지력 이렇게 높아? 야 이거 고수네 보니까. 어? 타니엘 얘 고수네 여러분들. 따라가자. 그 마법사가 이 자부키엘이겠죠? 3주년 기념키엘 있다고? 아 그래요? 아 뭐야? 야 이거 너무 세세 이거 너무 고대의 메달. 와. 야 이런 게 있다고? 금화주머니 2012년 프리미엄 2012년도 유저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우리가. 타이어 롱부츠 터크스 카이트 실드. 와. 연습료 리블목도 제대로 있다. 3주년? 3주년 때부터 한 애구나. 되게 옛날부터 한 애구나. 이런 거 컨셉 되게 잘 잡았다. 아, 되게 좋다 이런 거. 깨진 달걀까지 엄청나게 세세하죠. 자 뭐지? 바다의 지배자 거래로 어두운 시에서 이 배를 걷어넣었다. 얘가 부관이구나. 어 메리땡 어서오세요. 사과카실이라고요? 아 이거 사과카실이었어요? 와 나 몰랐어. 나 처음 봤어. 나 이거 본지 나 같은 가난뱅이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번 화에 이끌 수 있는 어제 나뿐이지. 얘 타밀렘 여기서 어떻게 나온 거야? 뭔가 빡쳤어요. 케일렌 데려온 것이 뭐 있는 모양인데 저와 상관없는 것이 안가 보시죠. 귀요미. 자 타닐렘 아장 와 여기 뭐야? 우와 이 아저씨들 뭐야? 이거 비싼 로봇 아니야? 아저씨 이거 얼마요? 경매장에 살 수 있어요? 아저씨 와 사람은 다 남캐밖에 없네. 와 다 신기하다 춤 한번 쳐주고. 아, 다 지금 보고 있는 거 봐봐 지금. 고개 돌아가는 거 봐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와 신기하다. 덩실 완전 깨방정. 윌레시안 귀여워. 지금 스토리 아직 초반이에요. 한참 초반이에요. 남의 얼굴 막 으규규규. 밀레시안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스택 쌓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세 번째 네 번째 잠깐만 다섯 번째 잠깐만요. 다섯 번 우락부락한 그런 모습을 지는데 여섯 번째 이 밀레시안은. 얘들아 너희 서로 이름 부르면 안 될까? 얘들아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다고? 이 밀레시안 처음 봐. 얘들아 꼭 밀레시안이라 말해야겠니? 아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간부시니까요. 탈렉이 남기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탈렉은 죽었나? 아 죽었다고 했죠. 죽어? 죽다니 누구에게? 아 피퍼와 이상한 사람 건강해지는 소리 들립니다. 탈렉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간부도 함께.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복숭아를 껍질을 까고 먹어야 되나? 털을 제거하긴 하는데 목이 살짝 까끌까끌한 느낌이 지금. 아닌데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내 기억에. 모르피드리아나스. 그치 그냥 먹어도 되죠? 그치? 칼리브의 깃든 육체라면 납득이 가는 것도 아니지. 또 나왔고 밀레시아 또 나왔고요. 아 몇 번 말해. 응? 일부가 사진과 칼은 없어요. 털 알러지 없어 그냥 먹어도 된다고요? 딱히 없는 것 같긴 해. 약간 목이 간지인가 약간 살짝 간지인가잖아요. 약간 이게 얀데레인가?
아, 또 나오네 밀레시안. 야, 벌써 천보라고? 아, 이것도 그래 지금. 야, 이름을 말해. 뭐 밀레시안이라고 해서 이름을 말해. 로젠 파이크. 어? 이름을 말하고 이름을. 허허. 뭐지 뭐지? 무슨 일이지? 정체가 대체 뭐야? 아니야, 10번 너무 작아서 일단 100번으로 했습니다. 허리춤에 칼을 뽑아 건네주었다. 이 아이 내가 맡아주죠? 어허. 아, 또 나왔네. 아, 얘 뭐 두 번이나 말하냐. 야, 한 번만 말해라. 왜 저런 밀레시안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밀레시안이잖아요. 13번, 13보, 1300보. 이분은 조금의 흥미가 잃었을 뿐. 정체가 대체, 쟤들 대체 정체가 뭘까? 엘프가 엄청나게 해고. 얘는 그냥 뭐 흐르듯이 가네. 포들라님, 저런 밀레시안 또 나왔다. 또. 기이하게 빛나는 포션을 꺼냈다. 고맙다, 승우야. 카운트 고맙다. 어? 그럼 우리도 가졌구나. 아, 이걸 다 말했어? 자, 일단 밀레시아 14번 1400번 나왔습니다. 아, 이거 아무래도 이거 잠깐, 이거 잠깐만 껍질 잠깐만 까자 이거. 아, 이거 뭔가 좀 쎄한데? 영 별론데 영? 살짝만 깎읍시다 잉? 털이 목에서 좀 맥히는 느낌이야. 약간 좀 걸려.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죠 살짝. 어허, 이거 좀 약간 쎄해. 털 알러지는 없는데 요 정도겠죠. 아, 생각해볼게. 내가 지금 에어컨 켜놨는데 또 이것도 에어컨을 끄던가 하자. 그럼 일단 에어컨을 크게 키고 이랬네. 잠깐만. 아, 있구나. 운전 정지. 정령 눈물 미리미리 최대한 파밍해주세요. 정령 눈물 어떻게 하더라? 정령 눈물. 정령 눈물이나 정령이 나오겠지. 일단은 뭐 해볼까? 폰으로 보는 게 정답이었는데 대화가 안 보여. 어, 야, 눈물 좀 짜내봐. 어디 있어? 야, 눈물 좀 짜내봐. 어딨냐? 눈물 키워드. 아, 그러니까 어딨지? 나쁜 남자로 이제. 기다려봐, 어딨지? 어딨더라 그것이? 왜 없어? 정령 강화 에드 에르 강화도 복합적으로 되죠? 그건 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야, 어딨어? 야, 눈물 어딨어? 야, 좀 짜내요. 얼라리요? 있던 것 같은데? 없네? 아이던 부적이요? 나 에반 했던 것 같은데? 아, 했는데? 엔강은 다 했는데? 얼라리? 자, 끝내보자. 정령 학대범. 아, 그거 좀 키워줘. 은혜 좀 보다 좀 하라는 건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또. 자, 브라이스 괜찮아서 오랜만이네. 어허. 자버키 오랜만이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음악 소리 왜 이렇게 작게 들리지 이거? 경찰서죠? 여기 정령을 학대하는 현실 자이언트가. 현실 자이언트 아닙니다. 어? 티르콘의 덤바튼에서 마노르에서도
계속 월세 떨어지고 있다. LA는 찾아보는 게 좋겠다. 오케이. 자, LA한테 가보겠습니다. 또 뭐 솔직히 이 정도면 LA 나한테 월급 그 뭐죠? 월급 제한 없는 카드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내가 LA 한 개 몇 개네, 진짜. 어? 아니, 정령 거시기 그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야, 정령 눈물. 야, 눈물 내놔, 눈물. 정령 눈물. 내가 정령 눈물 있던 걸 기억하는데 어디 있어? 얘를 좀 약간 때리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눈물. 왜 없지? 아, 파비안 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실 지하인트 아니야. 현실 나가세요. 나가. 확 그냥 어? 아 그냥 보내 버릴라 그냥 확 그냥 어? 타라 라흐 왕성 되겠지? 대화하기 정보 메모? 정보 대화 있다고요? 복까지 한 번. 정보 메모 화석 루아 사과 검은 옷 어허 도르카 호신부 어허 크리스마스 트리 불타는 검 어허 카나 알터 아멜린 블로니 거시기 추억담 없어. 있었는데 어디 갔대요? 자, 타라 왕사 입구와 입구에서 필요한 대화. 아, 밖에 나가야 돼. 잠깐만. 아, 전에 나도 봤어요. 나도 전에 봤다니까. 아, 나도 전에 그 정령 눈물 키워 봤는데. 봤는데 나도. 여러분 맞다. VR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이번에 VR 삽니다, 여러분들. VR 사요. 중고로 싸게 100만 원짜리를. 단돈 40만 원에. 삼덕이 형이랑 같이 뭐 할까 생각 중인데 뭐 할 거 없나? 필요한 하이. 안정가구가 필요한 필생품들. 다음번에 방문할 때 레자리님께 스포 좀 명령할게요. 뭐지? 제가 알리, 얘네 이름 불러서 다행이다. 삼덕이가 포기했다고? 안 되는데. 로젠파이크? 기별 넣으려 했다네. 어허. 왕국 차원에서 관리한 게 맞다. 아 뭐야 딱 이런 소리가서 방금 이 소리는 아 갑자기 VR이라면은 아 되게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제가 VR 요즘 관심이 많거든요. 아 전 7채널 6채널입니다 아 그거? 아 맞다 그거 더 비싸졌다 했지? 재밌겠다. 일단 되게 싸게 사는 거라서 우유 배달원. 잠깐만요. 라우 왕선. 일단 나중에 우유 나중에. 일단 이거 먼저 메인 먼저. 나중에. 나중에 일단. 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은 반응 어떨까? 자, 반응이 지금 다들 안 좋죠. 루엘린도 있네요. 하이. 어허. 오, 잘 정리하고 있고요. 아, 얘 또, 아, 야, 로젠파이크라고 하지. 왜 또 밀레시아냐, 진짜. 아우, 괜히 말 걸었네, 이거. 아, 말 걸지 말 걸겠다. 메이프론 건마 이벤트 때 배경, 마비디 갓겜. 15번이냐? 15번. 1500보. 자, 경비원. 아, 이걸 또 안, 말 안 걸 수도 없고 이걸 또 밀레시 16번 어흠 자 보자. 아니 왜 음악이 하도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내가 직접 깔아야겠다 아무래도. 얘, 얘 뭐였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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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거 얘 이름이 뭐였더라? 얘가 아마 틀자 일단. 저 정도면 FM 크기라고요? 이리아 전 지역 쌉 가능. 흐흠. 16번. 자, 좀 놀랄게 해도 괜찮다. 천리행군 한다. 조용히 하세요. 아직 1600번 밖에 안 돼요. 저거 그냥 동네 한 바퀴 하고 오면 돼. 로젠파이크? 어허, 실은 폐하. 뭐야? 귀족들? 동네 한 바퀴 다섯 바퀴. 자, 말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 밤. 아, 맞다. 예언 있지? 월성 낙하의 원인. 근데 월성 낙하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이거 누구 부금이지 이거? 어리다고 놀리지 마라. 누구 부금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구 부금이야 이거? 이게 누구 부금이냐? 안 나와. 파일 정보 보기. 리에사? 릴리사? 릴리스? 릴리스인가 보다. 자, 너희 도움이 필요해. 누가 오른쪽 오고 있다. 전령이었다. 전령 어딨죠? 리리스 맞지? 그 죄송합니다. 엄명이라는 것도 예보. 아, 저 뭐야, 오원제도께서 한시간 빨리 알려야 돼서. 아, 벨바스트에서 왔구나. 야, 뭐 그래. 저희 벨바스트 금지된 땅이 그 협곡 말입니다. 자, 이거 토리 협곡이겠죠? 토리. 토리 협곡과 헤네들이냐 물어봅니다. 토리가 원래 담대히 봉쇄했었는데, 그런데 월석이 절벽에 정면 충돌했다. 오. 자, 이제서야 이렇게 열리는구나. 아, 절벽에 부딪힌 거구나 이게. 그 틈새로 벨바스로 와서 봐도 좋겠다. 어허, 남포가 해적놈들이 몸을 숨긴 곳이다. 마르 애들을 붙여줄 테니까 벨바스로 가보도록 해라. 자라서 친위대가 각지에 나라 지원 연금 수치도 있다. 오케이. 벨바스는 로젠파이크 원정 리드에 네 개 밖에 끼게. 황급 화제를 돌린다. 어허, 뭔가 있다. 토리 협곡. 야, 이런 거면 그냥 뭐 좀 뭐 카드라도, 신용카드라도 하나 쥐어주면 참 좋을 텐데 진짜. 아, 뭐 실브레이커가 있다고? 야, 이번 거 실브레이커 있었어? 내용은 심각하게 노래가 신나. 이번에 단단히, 야, 단단히 부려먹을까? 뭐 보상이나 좀 줘. 자, 그 다음 어디지? 성인 기준 일보가 8cm니까 10km. 아닙니다. 뉴트 서버가 토리 없고 15분이라고? 아, 이거, 아, 야, 실브레이크 되게 얼마만이야? 실브레이크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건데. 아, 아깝다. 일단 가자. 자, 마키네스절벽 밀레시안 또 나왔네. 이거 또, 아, 여러분 17번이죠? 아, 야, 편지에는 그냥 이름 좀 쓰자. 알고 지냈으면 좀 그냥, 어? 로젠파이크 왔다 좀 하자. 너무하네 이거 진짜 참. 어? 자, 벨바스 가겠습니다. 펭귄이 귀엽다. 그래서, 아니, 토리협곡 그 저거 어딨죠? 일단 가보자. 일단 그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보자.
야 승우야 이거 깨는데 얼마 걸리냐 총? 토리어 뽑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지도 나오세요. 옵션이 최대 20 피싱 1억? 어디로 가야 돼? 왼쪽이다 왼쪽 오케이. 자 오원제도리랑 먼저 말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 실브레이커는 그 뭐냐? 올스킵해서 3시간? 올스킵했는데 3시간이야? 길다. 이번 거 이번 거 그 저 실브레이커는 그 뭐야? 그래서 조건이? 노래. 최대 데미지 20? 아 아니구나. 여기 떨어졌네. 절벽문에 일단 오원제도리를 먼저 만나고요. 어허. 야 노래가 너무 밝으니까 좀 적절한 걸로 하자. 어? 너무 밝다 이거. 아슬아슬 열기구 타이틀하고 상태 지원 예리 걸고. 아 그래? 뭐 이제 하도 밀레시안들이 하도 세가지고 뭐 스탯 같은 거는 의미가 없구나 이거 진짜. 아 그 실브레이커 부럽다. 누가 땄냐 우리는? 아직까지 블리스씨가 월석 떨어지고 나와있다. 블리스가 누구였지? 성당인가? 자 토리 없고 익히 들어봤겠지? 잘 알고 있다. 해적이 들끓던 곳이자 영어로 되면 T가 있다고? 가서 봐야겠다. 모든 통로 차단하고 엄중히 관리. 지하를 통해서. 어허 어허. 토리협곡 점령전 당시 열기로를 타고 협곡을 건너왔다. 하지만 되게 거기 무서운 데인가 보다. 이 부근 루에리 부근인가? 예 맞아요. 월석 대체 저기 뭐가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 협곡 너머를 어허. 절벽 너머에 대체 뭐가 있는 거지? 공주이 나올 것 같다고요? 일단 마킹의 절벽을 가겠습니다. 왼쪽 아래. 가자. 야, 토리협곡이 얼마만이야? 자, 한번 서버 화면에 채널 이동 한번 해볼게. 어, 뭐 생겼어? 야, 여기 봐. 이게 있었구나. 불길한 징조예요. 응? 나오는 건가 혹시? 토리협곡. 벨바스텐 너무 불쌍하다. 처음부터 진짜 해적의 본거지. 힛. 분위기 안 좋아. 오원제는 우리 지켜줄 거예요. 잘 돌아가십시오. 안 됩니다. 야, 마을 주민인데 롱검교 입고 있는데. 호. 야, 체이 좀 한번 할게요. 음악이 왜 안 들리는 걸까? 신기하네. 얘 누구였지? 여러분 얘 누구였지? 얘? 블리스. 얘 누구였더라? 얘 왜 처음 보는 거 같지? 밀레시안이 실브레이커 얻으려고 부수는데 빌렛이 나쁘네. 벨바스 주민 협곡들 여기 비는 수밖에 없어요. 신캐라고요? 아 새로운 애예요? 어? 뭐 뭐야? 잘 먹겠습니다. 아 그냥 새로운 애구나. 벨바 무기점 주인장 그지? 근데 쟤 원래 그거 없지 않았어요? 쟤 원래는 저 일러스트가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래는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카메라가 너무 조치전인데. 아이 진짜 사자. 오케이
부금 트는 거 확인 꼭 하고 하는 걸 추천한다고? 아, 부금이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이거 버그 아닙니까 이거? 아 나오는구나. 토리 없고 부금이 좋다고? 오케이. 자 일단은